오늘은 지금 시청에 식품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러 가는 날입니다. 현장 점검을 하고 위협 사항이 몇 가지 있었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착형 온도계를 부착하고 해충 포집기 요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환풍기 시설 설치하는 거 요 세 가지였습니다. 제조업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류도 뭐 이것저것 구비를 해야 돼요. 사실상 제조업 영업 허가나 뭐 제조업 뭐 등록이나 뭐 거의 같은단 말이에요. 이게 용어가 정확하게 지금 영업 허가증 등록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이게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신청서하고 위생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뭐 보건증,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뭐 상수도 요금, 영수증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시청 담당자랑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아침에 9시에 오전에 바로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잠을 오늘도 좀 못 자가지고 조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거 허가 등록을 마치고 빨리 쉬어야겠습니다. 식품 센터 이런 이거를 제가 임대 면적으로 쓰고 그때는 전용 면적만 제가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영업 등록증 영업 등록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등록 면허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아마 사업장 그 시설 사이즈에 따라서 뭐 다른 것 같은데 저는 9,000원 나왔습니다. 9,000원 요거는 매년 나오는 거라고 하고 제조업을 하면서 이거 관리해 줘야 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던가 지켜줘야 할 내용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의 안내 책자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영업 허가증 주시면서 담당자분이 막 설명을 엄청 해주시는데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지금 다시 차에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결국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거 뭐 이거 제품 생산일지 원료수불일지 이런 거를 잘 작성하고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게 주였어요. 그 다음에 뭐 품목 제조 보고를 하는 내용이라던가 1년 후에 이제 뭐 무슨 심사 뭐라 해야 되지 평가라고 해야 되나? 등급 심사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좀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더 상급 기관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행정 처분이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지켜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읽어보고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 원료 수불 대장이라던가 생산일지 이런 내용이었는데 원료 수불되는 내용이랑 생산되는 거랑 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날짜가 다 맞아야겠죠. 뭐 거래 내역서나 이런 거. 요런 거를 잘 지켜야 된다 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대충 설명만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히는 대충 요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일단 나중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숙지를 해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